K리그2 2022 FC안양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가 펼쳐지는 안양종합운동장입니다. 이 추운 날씨에 선수들이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렇습니다. K리그2 미디어데이에서 또 우승후보로 2위에 꼽힌 FC안양이고요. 공격 가담도 많이 하면서 많은 골을 뽑아냈습니다. 자,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자, 다시 왼쪽을 선택하는데요. 이규혁이 올라와 있습니다. 주하고 슈팅! 벗어났습니다. 김현우. 네. 아, 잘 제쳐냈습니다. 그대로 슈팅! 네. 아쿠스틱스. 네. 네. 이후건이 김현욱에게. 전승민 잘 끌어섰어요. 그대로 슈팅 경합니다. 네. 벗어났어요. 아, 자,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. 신동훈인데요. 신동훈! 벗어났습니다. 아,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. 자, 이 하프타임 때 눈이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. 꽤 긍정적으로 지금 공격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. 그렇군요. 볼을 살려냈습니다. 네네. 다시 한번 볼까요? 일단 일어나는데 네. 괜찮아 보이네요. 한 중단이기 때문에 드롭볼 상황이 됐고 네. 안양의 공격으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. 아쿠스틱 오른쪽으로 내주면서 이니다 연결됐어요. 아쿠스틱가 이번에 어떤 선택까지 들어왔어요. 조나탄 대박점 선구의 주인공은 조나탄이었습니다. 1대 안양 선수들끼리 감정이 좀 격해졌어요. 그 드롭볼 상황에서의 합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롭볼 이후에 이제 득점이 됐고 예. 드롭볼 상황에서 이경구 선수가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을 때 선수들이 막 말을 좀 하긴 했거든요. 드롭볼 상황이 이제 시판이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안양 쪽의 공소였냐면 그건 또 아닌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. 예, 예. 아, 그대로 네, 득점이 굉장히 됐어요. 진행될 것 같아요. 완전히 안양 볼이 아니었고 그 공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그렇죠. 약간 그 얘기였던 거 같아요. 그래서 흥분했던 거 같아요. 네. 아 이게 지금 경기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거 같습니다. 예. 자 그래서 빨리 가져왔습니다. 빼앗아 냈습니다. 지금 공격 숫자 4명 수비 복귀를 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연결이 됐어요. 그리고 오른쪽 플라나까지 가지 못하는군요. 못 가네요. 네. 측을 본 게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. 패스가 너무 높고 천천히 갔어요. 네.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. 영동과 같은 한화원드 K리그2 2022 대박전 FC안양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 1대0으로 홈팀 FC안양이 승리합니다.